리데스하임 뷰 맛집. 아, 멋지다. 구름도 너무 예쁘다. 저쪽에도 섬이 보인다. 저기 나 갔던 섬 같은데. 저기 보이는 섬. 길을 가봤었지. 와, 배들. 와, 라인강 배가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프랑스 배야? 응, 프랑스 배다. 확실히 마인강보다 넓어 라인강이. 라인강은 저런 배, 아 마인강은 저런 배 틀지도 못하는데. 진짜 포도밭 경사가 거의 80도 넘을 것 같아. 그치? 와, 경사 엄청 심하다, 포도밭. 여기가 더 심하네, 이쪽. 그치? 와, 진짜 80도? 그치? 그 정도 나오겠지? 아니야, 45도 밖에 안 돼. 저게? 에이, 엄청 가파른데? 아니, 아까 그 거기도 보면. 가면 아스만스 하우젠이야. 이쪽으로 가면. 아, 포도밭. 포도밭이 그냥 산이야, 산. 배들이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스만스 하우젠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트레킹 길이 좋은 이유는 포도밭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뭐 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면서 계속 라인강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길 따라서 계속 가면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런 풍경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좋지? 자, 소감 한마디. 좋지? 좋아요. 맞지 못했지. 영혼 없는 대답. 그 영혼 없는 대답이다, 진짜. 에이, 노잼.
힘을 잘 내네. 와, 여기 완전 시골 동네 구경하고 있어. 와, 진짜 완전 산속에 있는 거. 오른쪽, 이쪽? 여기 끝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겨? 저기 길 있네. 저길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봐. 이로 가면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 저기 가서 저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저쪽에 있는 길. 인도로 오고? 응, 인도가. 인도가 있네, 인도가. 바투르. 아, 버스 다니나 봐. 유메. 어, 유네스코 발투베. 여기도 유네스코 구간인가 봐. 아, 예쁘네, 진짜. 아, 이거 호텔인가 보다. 그지? 호텔인가 봐, 이거. 큰 건물 여기 옆에. 완전 대저택이 없겠다. 클로스트 에바. 클로스트는 수도원, 수녀원 같은 데였는데. 옛날에 수녀원 수도원이었나 보다. 저기 포도밭 위로 다시 올라가 보려고 길을 찾아 헤매는 중이에요. 가볼까? 길 있나? 아, 길 있겠네. 저 옆에 가는 길 있네. 나도 와인 굿이야. 와인도 팔고 그러나. 멋진데? 아, 길을 찾았어요. 예, 다시 포도밭으로 올라가 봅니다. 포도밭 트레킹의 장점은 정말로 가는 내내 너무 예쁜데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에는 일사병 걸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11일? 응, 11일. 이럴 때 오늘 기온이 한 20도 조금 넘는데 이럴 때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 포도밭길 트레킹 나 너무 추천한다. 좋아, 좋아. 여기가 아주 멀리서만 보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멋있네. 오, 밑에 아스만사우젠이라는 동네예요. 응, 저 건너편에서 찍은 거야.